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이바지 음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. 단지가 이렇게 두 개는 좀 작은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단지 두 개는요. 하나는 이제 젓갈을 담아 보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좋아하시는 젓갈은 뭐든지 넣으시면 됩니다. 근데 좋아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를 때는 보통 우리가 젓갈 중에서도 조금 고급에 들어가는 명란젓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가 오늘 명란젓을 준비할 거고요. 통이 한 380ml 정도 양이거든요. 우리 보통 가정집에 이만한 반찬통 하나 정도 사이즈 생각하시면 돼요. 황태, 후이, 뭐 황태, 조림 준비했습니다. 황태는요, 이렇게 껍질 붙어 있는 걸 전 준비했고요. 머리와 꼬리는 제가 이거를 물에 먼저 불려서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. 물에 한번 이렇게 담갔다가요. 놔두시면 돼요. 잠시 이렇게 엎어서 놔두겠습니다. 5분 정도만 놔둘게요.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부드러워집니다. 저는 이렇게 통째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요. 이 반은 잘라주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자 지느러미를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해줍니다. 지느러미는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뜯어주고요. 뭐 육수 끓여 드시면 돼요. 그리고는 요 끝을 잡고요. 고기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긁듯이 잡아줘야 찌래 이게 안 딸려 나가거든요. 고기가 보시면서 이렇게 뼈 같은 거요 눈에 거슬리는 뼈 있으면 좀 뽑아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배 쪽이거든요. 이 배 쪽에도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큼 잘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준비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제 부드러우면 이렇게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. 이제 양념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진간장이거든요. 50ml 한 잔이고요. 밥수저는 한 5스푼 정도 됩니다. 물을요 종이컵 하나 넣습니다. 자, 고추장을 넣을게요. 자, 3스푼 넣습니다. 올리고당인데요. 저는 50ml 한 잔 넣습니다. 다진 마늘을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를요 한 반 뿌리 정도 잘게 썰었고요. 일단 고춧가루를 두 스푼 넣습니다. 이게 참기름이거든요. 한 세 스푼 넣고요.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. 소주나 맛술을요 한 스푼 넣을게요. 반쯤 버릴게요. 불은 약불로 하겠습니다. 이게 좀 줄어들면은요 이게 익으면서 자리가 좀 줄어들거든요. 그럼 옆에다 같이 또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제가 세 마리 다 넣었거든요. 그러면 세 마리 다. 약한 불에서요. 이렇게 졸여주시면 돼요. 이제 나머지는요 국물을 이제 졸이시면 돼요. 부어주면서 국물은 어느 정도 조금 남겨놓고 졸이시면 좋습니다. 너무 졸이시면 국물이 다 사라지거든요. 이렇게 다 됐으면은요 단지에다가 잘라서 넣어줄 거거든요. 이게 미리 한입 크기로 다 잘라서 요거는요 통째로 됐잖아요. 이런 거는 한입 크기로 이렇게
잘라 놓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자르고는요, 통깨를 이렇게 좀 뿌려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식혀준 다음에 담아주면 되고요. 그래서 국물 너무 바삭하게 졸이지 마시고요. 조금 촉촉하게 국물을 남겨서 이렇게 좀 담아주시면 나중에 꺼내 드실 때 좀 덜 마르거든요. 쪽파 좀 잘게 썰은 거고요. 황태조림이 다 됐습니다. 네 번째 단지에는요, 명란젓을 담았습니다. 파란 풋고추로요,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. 이제 시집가는 신부한테 다음날 아침 상 차릴 때요, 저렇게 명란젓은 잘라서 쪽파를 이렇게 다져서요, 저렇게 참기름을 한 약간만,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요, 약간만 이런 식으로, 다음날 상은 이런 식으로 차리라고 신부한테 일러줘서 보내주면 됩니다. 반찬이 다 됐거든요. 이건 연근조림이었고요. 쇠고기 장조림이었습니다. 황태조림이고요. 명란젓입니다. 이바지 음식 중에서요, 아침상 차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반찬입니다.